솔직히 그냥 이렇게 여행지 바이럴 하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많은 돈을 주진 않아요.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미지 라이센스를 같이 판매를 해요. 여러분들 중요한 게 이게 사진이 아니라 뭐 그림을 하거나 내 컨텐츠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저작권이라고 하잖아요. 그 저작권을 확실하게 좀 표현을 해야 돼요. 너네가 쓰고 싶으면은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고 가져가서 써라. 근데 이게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거를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. 사진 작가를 데려와서 쓸 때 이 사진 작가가 그런 홍보 효과가 있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사진 작가가 찍는 사진 하나의 가치를 보고 돈을 주는 거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사진 쪽으로 이렇게 하고 싶으시다면 그 저작권에 대한 라이센스 개념을 갖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약간 여행지랑 같이 일을 할 때도 있고요. 그리고 제품이나 브랜드를 찍어가지고 녹여내는 경우도 있어요. 저는 이거를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요. 브랜드랑 같이 일을 하면 이 브랜드는 바이럴도 필요하지만 이 그 사진을 써야 되는 목적이 좀 많이 크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거기에 이제 라이센스 비용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. 절대 그 클라이언트와의 싸움에서 지면 안 돼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광고잖아요. 이거는 광고기 때문에 내 컨텐츠예요. 나한테 올라가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 내 톤 앤 매너에 맞추지 않으면은 굉장히 인게이지먼트적으로도 좀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.